개운하구만. 원래 수업이 아침 10시라서 아침은 항상 바빠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과제만 제출하면 돼서 이렇게 아침에도 느긋하게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를 해볼 거예요. 어제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자가지고 조금 배가 많이 고팠어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금 제가 듣는 교양 수업은 중국어 회화 수업입니다. 네 번째 이용깡깡아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끝났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짜잔. 약간 옛날에는 학교 갈 때 화장을 하는 게 약간 설렜거든요. 학교에도 막 맨날 화장하고 가고 거의 그랬는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. 같은 클래스 후배분들 중에서 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팬이라고 인사해 주시는데 엄청 신기했어요. 됐어.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요. 학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! 오늘은 뭘 입지? 굿. 후드 집업. 오 마이 갓! 코데기를 안겨놨구만! 코데기를 마저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학교에서 봐요! 짠짠짠. 여기는 학교 연습실입니다. 레슨을 가기 전에 노래 연습을 조금 하러 한 30분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. 이번 레슨곡은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멈출지 불렀을 때랑 도진이가 호흡을 섞고 나서부터 이제 나중에 모니터를 저걸로 좀 해보면 먼저 호흡이 먼저 나오고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이렇게 호흡이 같이 소리가 호흡을 타고 나와야 되는데 호흡이 받쳐주지 못하면 피치가 떨어져. 근데 꼭 계속 호흡 뱉는 연습.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제 레슨이 끝나고 저의 자유시간. 또 제가 요즘에 연습을 하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. 오케이 렛츠고.
해줄게. 시작. 안녕 이제는 안녕. 니나니 고래라야. 배고프다. 연습 전에 집에 가서 배를 좀 채우고 다시 학교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휴, 약간 장염 아닌 장염? 자극적인 걸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도 좀 아파서 연습 가기 전에 비비고 사골곰탕 거기에 이제 밥을 말아가지고 먹습니다. 최대한 소화가 잘 되게. 후추를 Let's go. 맛있겠다. 저는 1시부터 5시까지 연습이거든요. 피곤할 것 같아서 3시간 빌 때 한 3시간 정도 자고 다시 연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
연습이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. 렌즈를 빼고 씻고 자야겠어요. Darling, it's you. 나의 눈이 빨리 잠을 요청하고 있어. 아, 해 떴다. 이제 영영 개강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개강하고 나면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정해진 라는 거 지금. 지금 정신이 벌써 자고 있는 것 같아요. 와, 지금 시간은 6시입니다. 힘들고 고되지만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잠에 들려고 합니다. 또 내일 수업 있기 때문에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뿅!